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갑 밑단을 같이 떠볼 건데요. 제가 디자인한 이 해바라기 밑단이에요. 예쁘죠? 이 위에는 가로뱃에 컬러워크를 할 거고요. 이 아래 부분 있잖아요. 이 밑단 부분. 여기 이 퍼프 모양, 이 프릴 모양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저랑 한번 떠보려고 해요. 요 퍼프 부분 하는 거 저랑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 원으로 뜰 거라서 이렇게 저는 쇼테이프로 떴어요. 핑키 아미바리 시니트 23cm 2.5mm 썼고요. 여러분 이게 없으시면 장갑바늘 쓰셔도 돼요. 2.5mm 장갑바늘 혹은 쇼테이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분의 단수링 몇 개,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실은 지금 밑단에는 이파리 색깔이 안 필요하니까 이파리 색깔은 요 색깔 썼는데 일단 빼놓을게요. 자, 이게 메인 색깔 화이트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중심 부분 진한 갈색, 이파리 부분 노랑색 이렇게. 밑단에도 요 세 색깔로 배색을 했기 때문에 요 세 색깔 꺼내 놓을게요. 먼저 요 밑에는 화이트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로만 뜨시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팁으로 여러분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코를 요 색깔로 잡을게요. 갈색으로 66호 잡을 거예요. 제가 만든 노안으로는 66호 송가루 코 잡기 해주시면 되고, 송가루 코 잡기 할 때는 시접이 필요하잖아요. 실의 중간에서 코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으면 내가 완성할 사이즈 이렇게 실로 감아 보신 다음에 요거의 3배 분량, 요거의 3배 분량의 시접을 들고 시작하시면 모자르지 않을 거예요. 코 다 잡았는데 막 한두 코만 더 잡으면 되는데 실 부족해서 처음부터 다시 잡고 이러시는 분들 꼭 있죠. 이렇게 시접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코를 잡아볼게요. 자, 송가루 코 잡기. 이렇게 늘어지게 잡은 다음에 바깥쪽에서 삼각형, 안에서 말고 바깥쪽에서 삼각형 만들어서 이렇게 꺾어봐요. 엄지로 들어가서 이 검지에 있는 실 데려다가 엄지에 있는 구멍으로 다시 나와서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실 보면 앞, 이 뒤에 고리의 뒤쪽이 탈의실이어야 되고 앞쪽이 요 시접실이어야 돼요. 그래야 모자르지 않아요. 자, 66호 아주 넉넉하게 만드세요. 꽉 조이지 말고. 그래서 코 66개 만들어 볼게요. 66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자, 일단 요 실을 끊고 이제 메인 실인 하얀색 실을 데리고 올게요. 하얀색 실. 이 하얀색 실로 네 단만 더 뜰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를요. 메리아스 뜨기니까 원에서는 무조건 겉뜨기죠. 원래 첫단 뜰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송가루 코 잡기는 서로 막 당기니까 옆에 코들끼리 이게 막 줄어들거든요. 당겨져서. 그래서
쭉 겉뜨기를 떠요. 한 바퀴 겉뜨기로 올게요. 인제부터 원으로 합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뜰 때는 분리돼 있죠. 실이 달라서 이렇게 끝코랑 초코 여기에다가 시작할 때 이거 단수링 하나 넣어주시면 몇 바퀴 돌았는지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링 넣고 시작할게요. 다시 자 이제 세 단만 더 뜨면 돼요. 이제 하얀색으로 메리아스 네 바퀴 다 왔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 보시면 요 갈색으로 코 잡은 거가 1단이고 그 위로 하얀색이 V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바늘에 걸린 것까지 네 개. 이렇게 하얀색 네단 떴어요. 자, 이제부터 무늬단 들어가요. 무늬단은 이제 어떻게 뜨시면 되냐면 한 번은 비우기로 코를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얀오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오른쪽 바늘에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걸기. 자, 그 다음 두 코를 모아 뜰 거예요. 이거는 오른코 모아 뜨기 하든 왼코 모아 뜨기 하든 상관없고 여러분들 일관되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른코 모아 뜨기 해볼게요. 자, 요두 코를 가지고 첫 번째 코는 겉뜨기 뜨는 것처럼 찔러서 옮기고 다음 코만 떠요. 안 떠고 옮겼던 애로 이렇게 코업기 이렇게 다시 얀오버 하고 또 해볼게요. 얀오버 안에 풀리지 않게 꼭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두코 합쳐볼게요. 오른쪽으로 옮기고 겉뜨기 뜨고 코업기 요거 반복이에요. 얀오버 코, 모아뜨기, 이렇게. 얀오버, 두 코, 모아뜨기, 얀오버, 두 코, 모아뜨기. 끝까지 한 바퀴 이렇게 와볼게요. 이제 무늬 다 떴어요. 이제 무늬 다 떴으면 66호 또 메리아스 4단 쌓을 거거든요. 메리아스 4단 그대로 뜨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 얀오버 안에 있잖아요. 이거 풀리지 않게 잘 있는지 모양 보면서 얀오버 안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모아뜨는 이렇게 있죠. 얘 뜨고 얀오버 안에 잘 있는지 이게 이렇게 풀려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이렇게 다시 걸어서 얀오버 안에를 떠주셔야 여기 이렇게 구멍 무늬가 나오죠? 구멍 무늬가 꼭 나와야 돼요. 자, 또네 바퀴 가볼게요.
이제 네 바퀴 다 왔어요. 이제부터 무늬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떴잖아요. 요 가운데 부분, 무늬는 부분이 요렇게 접혀요. 벌써 무늬가 이렇게 나왔죠? 네, 접어서 같이 떠버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단을 다른 색깔로 코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코가 아마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얘를 1번 코랑 찔러서 겉뜨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1번은 1번이랑, 자, 2번은 또 2번이랑 이렇게 찔러서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송구로코 잡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빗금처럼 코가 생겼어요. 요 빗금 요거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홈질 모양으로 요 생겼죠? 요거 잡으셔도 돼요. 어쨌든 한 코당 한코 매칭시키면 돼요. 저는 요 위에 빗금 모양 잡을게요. 여기 빗금 모양. 뜨기, 겉뜨기 이렇게. 자기 짝꿍끼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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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여기 코 잡은 데 보면은 이렇게 빗금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한코한 코예요.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매칭만 되면 돼요. 얘랑 얘랑 이렇게 접히면 돼요. 끝까지 가볼게요. 뜨고. 근데 만약에 한 바퀴 왔는데 숫자가 딱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접힐 수도 있거든요. 뒤에 뭐 빼먹으신 거예요. 근데 한두 코 정도 어긋난 거는 그냥 끝에서 한번더 잡아서 끝내주세요. 굳이 풀러서 되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별로 티안 나니까 숫자 안 맞으면은 한번더 되돌아가시면, 저기, 여기 잡았던 애를 한번더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도 티가 많이 안 나요. 얘랑 저는 마지막에 여기 걸려있는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늬가 폭포 무늬가 나오죠. 요 끝단 무늬 나오셨으면 요대로 그냥 메리앗으로 쭉 장갑 뜨셔도 예뻐요. 굳이 이런 무늬 다안 넣어도 되고요. 요렇게 요 무늬만 살려서 메리앗으로만 떠도 요게 포인트가 되니까 요 밑단만 살려서 장갑 한번 떠보세요. 네, 너무 귀여워. 동영상이에요. 움직이셔도 돼요.
빠라빠라빠라.